마을은 충분히 돌아봤어? 매트릭스 11은 지하에 있는 시설이야. 탐색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철저히 준비해두는 게 좋아. 준비가 다 되면 말해. 난 여기 있을 테니까. 저희도 자이온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울 겁니다. 천사님! 천사님! 글쎄, 난 천사가 아니라 어린애잖아. 천사님, 저쪽에 있던 아저씨가 이걸 갖다 주래요. 이게 뭐지? 저도 몰라요. 전해줬으니까 정 갈게요. 천사님 가까이서 봤다. 수상하네. 직접 만나러 오지 않고 어린애를 시켜서.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지? 헤텔로스 광장. 아, 그 물이 가득 차 있던 쇼핑몰 얘긴가? 하지만 애매한 부탁이구나. 함정은 아닐지. 글쎄, 가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 아, 어쩐다. 서고 있는 건가? 뭐야? 누구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야? 가게 문 닫은 거 안 보이? 아니, 천사님이 여긴 웬일이십니까?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때까지 들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천사님. 여긴 보시다시피 이런저런 물건을 취급하는 잡화점입니다. 하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왜? 예, 사실 저희 가게엔 수호신 삼아 소중하게 다루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금동 열의 입상이란 물건인데 아주 오래되고 귀한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걸 제 딸이 나린이 훔쳐가 버렸지 뭡니까? 우리 가게를 지켜주는 수호신님을 말입니다. 그걸 분명 귀한 물건인 걸 알고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아, 그런 일이었어? 뭐, 그럼 난 이만. 맞아, 천사님, 마침 잘 됐습니다. 천사님이 시장에서 스캐빈저들을 족치면 정보를 술술 불게 틀림없어요. 족치다니, 그건... 어쨌든 천사님, 제 금동 열의 입상을 좀 되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릴 테니. 알았어, 한번 알아는 볼게.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어머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이렇게 자매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저의 기도에 어머님이 응답하신 덕이겠죠. 어머님의 이름으로 지상에 내려오신 자매님이라면 분명 제 청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탁? 제게는 저만큼이나 독실한 믿음을 가진 형님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형님은 에이도스 세븐이 물에 잠기기 전에 빠져나올 수 없었죠. 에이도스 세븐이라면... 아니, 저도 형님이 아직 살아있으리란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형님이 소중히 여기던 말씀 책만이라도 거두고 싶습니다. 저희 형제에겐 그야말로 목숨보다도 귀한 책이거든요. 형님은 에이도스 세븐 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책임감이 남달랐으니 아마 끝까지 도서관을 지켰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도서관에서 형님의 말씀책을 가져와 주세요. 표지에 금색의 원이 새겨져 있어 쉽게 특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알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당신의 여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천사님! 약탈자들이 제 여동생을... 제발 여동생을 구해주세요! 약탈자들은 어디 있지? 골목 안쪽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대체 왜? 천사, 천사, 천사! 콜로니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널 천사라 떠받들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인간이잖아, 안 그래? 왜 우린 네이티브를 피해 쓰레기더미나 뒤지며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거지? 왜? 그런데 알고 있나? 사실 너희들은 진짜 천사였어. 너희 몸의 부속품 하나하나가 참금과도 같은 보물이더군. 더군다나 너 같은 죄진 바디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 고맙다는 말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 이브, 괜찮아? 정신 차릴 수 있겠어? 아담... 이 녀석들 암거래 성들이야. 설마 강화 부대원들에게까지 손을 댈 줄이야. 이럴 수가... 나도 처음 봤어. 인간의 적은 네이티브뿐만은 아니었던 거야. 우선 아지트로 가서 몸을 정비하자.
이봐. 뭐지? 그래. 역시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내빼려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떠나는 건가? 잘 부탁한다. 천사인가? 천사가 무슨 애환이 있어서 마지막 한 모금의 노래나 들으러 오는 거지? 에? 너야말로 스케빈저들은 고물을 캐오든 장사를 하든 바쁜 거 아니었어? 그래, 그래. 그랬던 적이 있지. 동업자가 멍청한 짓을 하기 전까진 말이야. 자이온과 우리 가게를 위해 대박을 치겠다면서 금단의 영역에 쳐들어갔지 뭐야. 거긴 마구리야, 천사. 마구리라고. 그러니 채 못 건진 보물들이 남아있는 거지. 마굴? 마굴. 그래, 마굴. 네이티브의 괴성이 종종 울려 퍼지는 지하 공동. 동업자 놈을 찾으러 금방까지 가보기도 했어. 그리고 겁쟁이처럼 도망쳐 돌아왔지. 그때부터 스케빈저 노릇을 해먹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 네이티브와 관련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도와줄게. 뭐라고? 당신이 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런 호의를 안 받아서 어디에 쓰겠어. 다른 건 필요 없어. 도우미, 그 친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어떻게 알아봐주면 좋겠어. 좋아, 위치 정보를 공유해줘. 오늘도 여기선 아우성이네. 어디 시민들의 사연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퍼즐 입력 장치로 다시 가야겠네. 릴리가 갇혀있던 드라포드인가? 서둘러 갑. 어딘지 알 것 같아. 이봐, 천사 양반, 혹시 역사에 관심 없어? 역사? 저요, 저요! 전 관심 많아요! 와, 깜짝이야! 갑자기 끼어들고 있어! 아무튼 관심이 있다니 다행.
요즘 여기 주민들은 다들 너무 피폐해져서 역사 같은 데 도통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이지. 나도 딱히. 특히 나는 유기 인류에 대해 관심이 있지. 우리들 이전에 살았던 유기체 인간들 말이야. 내석하게도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말이야. 남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상한 일이지 않나? 아무리 역사를 등한시한다고 해도 이상하리만치 유기 인류에 대한 자료는 없어. 마치 그래 금지된 지식인 것처럼 말이야. 어때? 흥미진진하지? 그야 그렇겠지. 인간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호기심이거든. 아, 유기 인류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했지. 전에는 에이도스 세문의 기록 보관소에 갔었다는데 사실이야? 거기서 하이퍼셀을 구해왔다며? 사실이긴 하지만 이미... 그래, 그렇다면 내 소원을 꼭 좀 들어줘. 기록 보관소의 정보 단말에서 유기 인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달라, 이 말이야.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제발, 제발. 하지만 기록 보관소는 이미... 이브, 이브! 그냥 정보 단말 연결이라면 입구의 개폐 장치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릴리, 너도 가고 싶은 거야? 그야 저도 궁금하니까요. 이전 인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에이도스 세븐에 갈 일이 있을 때 찾아볼게. 역시 자네라면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좋아, 그럼 나는 목 씻고 기다릴 테니 어서 다녀오라고. 응? 목 빼고겠지. 이전 퍼즐보다는 패턴이 복잡했어. 게시판이라 자이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뭐, 한번 도와줘 보실까?
아스날 링크 확증으로 오르칼림의 증상 심해지고 있다. 전사, 잠깐 괜찮겠나? 무슨 일이야? 자이온에는 여러 불순군자가 있어 질서를 위협하곤 한다. 개 중에는 아주 곤란한 부류가 있는데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니다. 곤란한 부류? 무슨 짓을 하길래?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난동을 부리곤 하지. 오르칼님께서 늘 그런 일에 관대하신 편이라 우리가 조용히 감시할 수밖에 없다. 마구잡이로 단속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중 한 불순군자가 최근 실종되는 일이 벌어져 사태 파악에 비상이 걸렸지. 정보를 줄 테니 조용하게 도와줄 수 있겠나? 현황을 알려주면 파수꾼을 재배치해 감시망을 다시 짜도록 하겠다. 알겠어. 필요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아스날 링크 확증으로 오르칼림의 증상 심해지고 있다. 도움을 주어 고맙다, 천사. 여러모로 파수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많이 말한 사람,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은 채 버려진 거고? 아무래도 수상해. 이 방주라는 시설물을 좀 조사해봐야겠어. 패스코드가 걸려있어. 체험 공간이라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범죄라든가 무슨 음모에 관련된 공간일지도 모르겠어. 잠깐, 여기 뭔가 다른 정보가 있는데? 왔군.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날 준비 된 거지?
여기가 도서관. 프란시스가 부탁한 말씀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원이 새겨진 표지, 말씀책. 나도 예전에 많이 읽었었지. 어디에? 말씀책 내용을 덧칠한 건가? 죽음 앞에선 그렇게 독실하진 못했던 것 같고. 오, 자매여,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어머님의 은총입니다. 형이 남긴 책은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는군요. 어디? 아니, 이게 대체? 발견했을 때 이미 그 상태였어. 그 독실하던 형님이 이렇게 미혹한 짓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군요. 하지만 형님은 빈말로 이런 짓을 할 뿐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조사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자매님, 부디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주시길. 알았어. 딱히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마더스피어, 어머니시여, 저의 믿음을 시험치 마시옵소서. 젠장.